조선시대 정조가 평생 사랑한 여인.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후궁이었던 읍인성 씨는 정조의 유일한 승은왕후로 문효세자의 생모였습니다. 읍인성 씨 아버지 성윤은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환의 청직이었으며 그녀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 1762년 해경공 씨 처소에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해경공 씨는 성 씨를 거두어 곁에 두고 친히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어린 정조와 효희왕후가 가래를 올렸고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 이모화변이 일어납니다. 남편 사도세자를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해경공 씨는 살얼음판 같은 정국에서 세 자녀 정조, 청영공주, 청성공주를 키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씨를 친히 길렀다는 점은 그녀가 성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흘러 1766년 당시 세손이던 정조는 마음에 두고 있던 읍인성씨에게 승은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읍인성씨는 울면서 효희왕후가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여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궁녀가 승은을 거부하는 일은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러야 할 큰 죄였지만 정조는 성씨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읍인성씨에게 승은을 내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씨는 이번에도 사양을 했고 이에 정조는 그녀의 시종을 크게 꾸짖고 벌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녀에게 죄를 직접 추궁하지 않았으며 이런 정조의 진심을 안 읍인성씨는 마침내 왕의 승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조가 지은 어제읍인 묘지명에는 지금까지 읍인을 후궁에 반열해 둔 지 20년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읍인에게 처음 승은을 내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부터 쭉 읍인을 마음에 두고 후궁의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읍인성 씨는 정조가 평생 동안 유일하게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인성 씨는 드디어 정조의 처자들인 문효세자를 낳게 되고 왕손이 귀한 왕가에서 세자를 낳았기에 그녀는 왕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읍인성 씨는 1782년 세자를 낳고 그 공으로 정삼품 소용을 거쳐 정일품 읍인이 되었으며 1784년 옹주까지 낳게 되며 정조와 읍인성 씨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축복 속에서 태어난 옹주가 2개월도 안 돼서 죽게 되고 2년 후에는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문효세자가 죽지 않았다면 정조 사후 장성한 왕이 되어 정조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조선을 막장으로 몰고 간 세도 정체의 폐해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 빈성 씨는 자식들의 죽음으로 상심의 나날을 보내다가 문효세자가 죽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셋째를 가진 만삭의 몸 상태에서 창덕궁 중이당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사랑하는 읍인성 씨를 떠나보내며 어제 비문을 남기게 됩니다. 아, 너의 근본이 굳세어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냈건만 내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내가 다시 살아나 이승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이 한 가지 그리움이 닿아서 내가 굳세게 이룬다면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궁으로 올 것이다. 나아가 느끼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무뇨세자의 어머니다. 내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무뇨세자이며 내 후계자이다. 너의 근본이 단단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무뇨세자가 죽은 후 셋째가 되어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올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은 오히려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았다. 이로써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같으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내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어렵게 얻은 아들 무녀세자를 하늘에 견주어 돌아오길 바랬으나 너는 멀리 떠났다. 나는 무릇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 앞전에 겪은 일과 비교해도 비교할 게 없을 만큼 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너는 진짜 이승을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너는 어질고 아는 바가 많고 총명하고 슬기롭고 밝고 이치를 훤히 알고 옳고 예절을 아는 사람이다. 또 권세를 능히 상가하고 도리를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알았다. 너는 무뇨세자를 잃었을 때에는 예를 다하여 울었고 쉬지도 못했고 눈물도 그치지 못했다. 나는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무뇨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어서 돌려보냈다. 그런데 너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늘하단 말이냐. 이제 나는 무릇 중요한 일을 접고 너의 장례를 치러서 살필 것이다. 무뇨세자의 옆에서 편히 쉬어라. 아들의 무덤에서 멀지 않게끔 아들과 어머니가 좌우에 있도록 할 것이다.